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로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로부터 마지막 절 30절이 되겠죠. 17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므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저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함에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사울이 다윗을 아주 시기하고 있는 마음가짐이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기하는 거에서 나타난 결과예요. 그 시기의 마음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정욕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은 정욕의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이것은 사울의 육체의 마음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정욕의 마음은 어떤 일을 이루느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사울이 계획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람이 어떤 악함이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 마음에 어떤 정욕을 따라서 누구를 시기하면 그 사람을 물어뜯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울이 그 마음에 다윗을 시기함으로써 그를 어떻게 하면 이제 죽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악신에 의해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실패하고 나서 그가 다음 단계에 계획을 짠 것은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서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싸움을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려 함이라. 사울은 남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사단도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우리를 죽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아주 달콤한 말을 합니다. 왕의 사위가 되어지는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안에는 두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사위로 삼는 아주 좋은 그러한 조건을 제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마음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조건 제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말하고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편 12편 2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라고 말해요.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고 우유보다 부드러운 것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전쟁이고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전쟁인 거예요. 그의 마음의 그 실상은 칼을 뽑았다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지금 사울이 딱 그 마음이죠. 혀로는 치선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혀는 쉬지 아니하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말을 합니다. 말이 아무리 달콤하게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뒤에 숨어진 독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이 마치 나를 위한 것 같고 마치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나에게 참 좋고 유익한 것을 주는 것 같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영을 죽이고 내게 생명을 빼앗고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고 예레미야서 9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혀가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나오는 모든 말은 죽이는 화살이에요. 말을 할 때 화살이 나갑니다. 그 화살이 나가서 듣는 이의 심령에 박혀버릴 때 피를 흘리게 되어져요. 그 피를 흘리는 거는 생명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귀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귀의 파수꾼을 어떻게 하여 세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 생명, 피가 발라진 보혈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가 아니면 우리 귀에 절대 파수꾼을 세울 수가 없어요. 육체의 말을 듣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말을 듣고는 우리는 귀에 파수꾼을 세울 수가 없어요. 피 발른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에 피를 발라야 되고 우리의 귀에 피를 발라야 돼요. 왜냐하면 말은 귀로 듣고 생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파수꾼을 우리의 생각에 세우고 귀에 세우고 마음에 세워야 된다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많은 말들이 내 귀에 들려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떤 두려운 사건을 들어서 내 안에 두려움이 오게도 되고 때로는 어떤 달콤한 말을 들어서 뭔가 나로 하여금 희망에 부풀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같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만약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육적인 것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 모든 것은 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라고 예레미야서 9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뭘 말한다고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고 있는 것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진 자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서 죽이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가 온전히 예수님으로 무장되어진 자라면 그 머리카락 하나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 죽이기 위해서 올무를 놓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달콤한 말이에요. 왕의 사위가 되어주는 아주 굿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아무리 어떠한 상황에서 그런 거를 깨닫지 못하려 영적인 분별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무장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면 그 괴계에서부터 그는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이와 같은 제스를 할 때 다윗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길래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그의 마음은 티끌도 그 사위가 되는 걸 꿈꿀 수 없을 만큼 자기가 낮아져 있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비어지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져 있다면 높아지고자 하지 않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항상 어디에 앉으라 그래요?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죠.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면 와가지고 너를 갖다 높은 자리로 옮길 거라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을 무엇으로 택하셨냐 하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기를 비어서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의 자세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겸손의 자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세예요. 내 의가 없이 아버지 앞에 무조건적인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겸손의 자세입니다. 다윗도 지금 기름부음을 그가 받았어요. 왕으로 주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기름부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왕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또 보고 있을 때 그의 두 번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서 다시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를 죽이겠다라고 다시 계획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 육체의 생각을 갖게 하고 육체적으로 돈을 주거나 높은 지위를 주거나 어떤 명예를 주거나 이러한 육적인 사람이 갖고자 하는 욕심을 건드리고 유혹해서 그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육체의 정욕을 제하버리지 않는다면 없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자고 쉬는 이 모든 육체의 문제점이 우리 앞에 늘 당면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섬기라고 말씀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만을 먼저 찾는 자들에게는 나머지 육적인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담겨있다고 골로새 2장 3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주신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섬길 때는 그분 안에서 영의 생명을 내가 누릴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얻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모시고 내가 그의 몸이 되어져서 그분과 내가 주와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머리와 몸의 관계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서 온전히 그분만을 섬기고 주로 섬기는 겸손한 마음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뭔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도록 요구하는 이러한 딜을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의 딸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그를 지금 올무에 빠지게 하려는 거. 이것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의 그 안에 있는 근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탐심을 따라서 나아간다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사망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자, 신하들이 이 다윗에게 귀에 말을 하는 이거, 이것은 뭐예요? 사단의 종들이 사람의 입에다 말을 넣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그래서 거짓 것을 따라서 살게 하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올무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세상의 염려, 걱정을 따라가면 이것이 올무가 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 이 사는 육체의 삶은 문제투성이에요. 이 세상이 다 끝날 때까지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져 있어요. 육체의 것을 생각하면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안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의 올무에서 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그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올 때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만 붙잡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심령은 겸손한 자요. 믿음은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지만 그는 걸리지 않습니다. 또 그에게 와서 속살거립니다.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블레셋 사람 호피 얼마만 있으면 된다고요? 호피 100개.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가 한 명이 100을 당하고 한 명이 1000을 당할 수 있어요. 사울은 100명의 호피를 원한다고 할 때에 다윗은 그 100명을 얻기 위해서 나갔다가 분명히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교만해서 왕의 사위가 되고자 나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하신다면 이 일은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그가 가졌습니다. 나의 원수를 죽이는 것은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사단은 우리를 갖다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올무에 넣으려고 유혹하는 딜을 했어도 그것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원수를 대적하는 일이라면 내가 능히 행하리라. 왜? 예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서 저들을 무찔러야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서 블레셋과 싸울 때에 100개로 포피를 빈 것이 아니라 200개 더블로 포피를 베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기의 능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사울의 생각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죽이고자 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 포피 200을 베는 그와 같은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 뜻을 온전히 따르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게 된 것, 바울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것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어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세상의 육체 생각으로 따라서 살고 미혹받고 또는 어떤 올무에 매이고 이러한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의 생각이 나를 올무를 묶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한 그 순간에 두려워 떠는 그 순간에 딱 묶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올무에 묶이지 않냐고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 바로 생명의 부활,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 세상에 있는 자들은 사울과 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사울은 원래 누구였어요? 같은 이스라엘이에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름부음을 받고 세워진 왕이 되어진 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름을 받은 자가 자기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육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기름 부음이 그를 떠났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 기름 부음이 임하였고, 그런데 사울은 보니까 이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가진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보니까 이제 그를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경건의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을 죽이고자 한다는. 근데 성령의 사람을 미혹하는데 무엇으로 미혹하냐면 좋은 조건으로 그리고 달콤한 말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지위를 사랑하다 보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을 받아서 마귀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10절 말씀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 천지에 우리의 사방에 올무입니다.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 같고 그 입의 말이 기름 부은 것 같고 우유처럼 달콤한 맛, 마치 젖을 주는 것 같은 부드러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영적으로 죽이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다른 말을 한다면 그것은 내게 죽이고자 하는 올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직 주의 법도 우리에게 준 주의 법도 뭐예요? 십자가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붙잡고 오직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면은 다윗과 같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는 그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아가고 그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그 마음에 모신 것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게 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해서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영적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의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영의 생각과 대적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적이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를 어떤 말로 회유하고 또는 달콤한 말로 또는 두려운 말로 또는 죽을 것 같은 순간으로 이끌어 갔다 할지라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의 말씀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도 더 지혜롭게 다윗이 행함으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세상의 그 모든 자보다 심히 귀하게 높이시고 만드실 것입니다.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나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가 늘 겸손하고 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붙잡고 늘 어떤 일에도 두려움 없이 어떤 욕심을 내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좋고 달콤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를 미혹하고 그를 올무해 놓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동서사방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하고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거나 또는 세상에 어떠한 것들로 문제를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거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도록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합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올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올무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것들을 못 박았음을, 그 권세를 못 박았음을,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더 이상은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거나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생명과 평안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오직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늘 마음에 우리 파수꾼을 세우게 하옵시고 귀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옵소서. 생각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는 그 어느 것도 따라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세상에 올무가 있다 할지라도
악한 것들이 그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견고하게 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도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게 하셔서 어떤 미혹에도 빠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눈을 떠서 영들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또 예수님 안에 늘 보호받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어떤 것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 수 없도록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기름 부음이 그를 높이고 모든 자들이 그를 따르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실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흔들림이 없게 하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